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핏지. 그런데 입구부터 수상한 이 동네. 여기를 봐도 악어, 저기를 봐도 악어. 동네 곳곳 악어상으로 장식된 이곳은 옛부터 악어가 많아 악어의 고장으로 불린다는데. 야. 포악하고 난폭하고 늪에 무법자라는 별명을 지닌 악어. 그런데 이 악어는 세계에서 가장 순한 악어예요. 이렇게 순한 녀석 처음 봐요. 세상에서 가장 순한 악어? 사람을 어찌나 잘 따르는지 그냥 강아지라고 보면 돼요. 악어가 사람을 따른다고요? 직접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증언들. 그래서 현장을 찾았는데. 오, 참 별일이네. 예, 너 학교 안 가고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니? 머리에 떡하니 커피를 올리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악어. 어머나, 돼지애랑 커플 티셔츠까지 맞춘 거예요? 커플 얘는 내 짝이에요. 우린 환상의 커플이죠. 오늘의 주인공 최강 살인 미소 짜오캔. 그리고 악어 아빠 탕짠 씨. 자칭 타칭 환상의 커플.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깜짝 커플 쇼를 선보이는데. 어머, 그러다 물리면 어쩌시려고. 입 안에 손을 넣는 것도 모자라. 손까지 씻는 여유를 보여주는 탕짠 씨. 어머, 왜 거기서 손을 설마 제가 지금 헛것을 본 건 아니죠? 대박하시네. 더 재밌는 거 보실래요? 캐, 커피 배달 좀 해라. 네, 아버지. 머리에 커피를 얹고 어딘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캥. 녀석은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커피 배달까지 성공했다. 내 미소는 서비스. 아이고, 그렇게 좋아요? 진한 애정 표현까지 서슴없이 나누는 못 말리는 환상의 커플.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둘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때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아내와 이혼을 하고 설상가상으로 커피 장사도 안 돼 시름에 빠져있던 텅짠 씨.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 악어 농장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부르는 환청의 뒤를 돌아본 텅짠 씨. 그를 부르고 있는 건 놀랍게도 부모를 잃고 농장의 보호를 받고 있던 새끼 악어였다. 그가 느낀 것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던 강한 이끌림. 그렇게 운명처럼 새끼 악어를 보듬어 안게 된 텅짠 씨는 지난 9년 세월 동안 악어를 자신의 아들이라 여기며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터질세라 아끼고 또 아끼며 함께 살아온 것이다. 이제는 75kg, 웬만한 장정만큼 성장한 캥. 하지만 아무리 자라도 부모 눈에 자식은 영원한 아이라고 했던가. 아이고, 텅짠 씨 무겁지 않으세요? 무겁긴요. 새처럼 가벼워요. 덩치야 산만해졌지만 아들 캥이 마냥 어린애 같기만 하다는 텅짠 씨. 양치질부터 시작해 캥의 일이라면 무엇 하나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곳이 없다. 예. 아빠, 아빠, 송곳니 옆에 거기, 거기. 어, 맞아요, 맞아요. 아, 시원해라. 아니, 그건 베이비 오일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발라주시게요? 아, 몸에다가 오일을 머리부터 발끝, 아니, 꼬리 끝까지 꼼꼼하게 오일을 발라주는 텅짠 씨. 아유, 너 호강한다, 얘.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땀띠를 방지하는 분까지 탁탁 털어서 접히는 곳에 발라주는 센스. 정말 못 말리겠어요. 야, 지극정성이다. 캥, 너 설마 웃고 있는 거니? 아빠는 그것도 모자라 예쁜 팔찌에 머리띠까지 그야말로 꽃단장을 시킨다. 아빠, 나만 봐.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꼬. 행여 더위라도 먹을까 하루에도 여러 번 캥에게 샤워를 시켜준다는 텅짠 씨. 그렇게 둘의 일상은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는데 그때 엄마, 엄마. 갑자기 제작진을 향해 돌진하는 캥. 캥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제작진과 텅짠 씨를 향해 거칠게 반항하고 있었다. 캥, 너 왜 그러는 거야? 악어는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취재진한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캥,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화해하자, 응?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좀처럼 분노를 가라앉힐 줄 모르는 캥. 캥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아빠가 준비한 특별 간식은 돼지고기. 돼지고기. 이 녀석은 입이 고급이라 비계는 싫어하죠. 그래서 이렇게 살코기만 골라줘요. 꼼꼼하게 비계를 제거한 살코기를 캥에게 건네보는데. 안 먹어. 아빠 내 맘도 몰라주고. 그러나 단단히 토라진 녀석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영롱한 음악 소리. 캥이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이스크림 차.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나 봐요? 너 설마 아이스크림도 먹는 거니? 캥이 제일 좋아한다는 딸기맛 아이스바를 구입한 텅짠 씨. 캥의 입에 살포시 아이스바 하나를 넣어줘 보는데. 이번엔 고분고분하게 잘도 받아먹는 캥. 잘 먹네. 어머니, 너 혹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투정 부렸던 거 아니니? 난 딸기맛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 딸기맛 아이스크림 덕에 다시 부드러운 악어로 돌아온 캥. 내친 김에 폭신한 침대 위에서 달콤한 낮잠을 청해본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제작진. 이 틈을 타 슬며시 화해를 청해보는데. 어머나! 눈 떴어요. 아이고, 그래서 언제 친해지겠어요? 누가 환상의 커플 아니랄까봐 자는 모습도 쏙 빼닮은 캥과 텅짠 씨.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는 하지만 캥은 길들여지지 않기로 유명한 악어인데 함께 자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나를 알아본다니까. 캥이 텅짠 씨를 알아본다고요? 조사 들어갑니다. 실험 도구는 캥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텅캥 이리 와. 텅캥 이리 와. 캥은 현지 가이드를 택할 것인가? 캥 아빠 알지? 아빠한테 와야지. 텅짠 씨를 택할 것인가? 캥을 사이에 두고 유혹을 시작하는 캥과 현지 가이드. 심사위원들까지 지켜보는 가운데 자존심을 건 대결이 펼쳐졌는데. 많이. 레어. 우리 가이드가 하지만 들고 있는 좀처럼 덩어리가 커요. 움직일 줄 모르는 캥. 잠시 후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캥. 캥이 향한 곳은 아니 다를까 텅짠 씨 악어 아빠였다. 캥은 정말로 텅짠 씨를 알아본 것일까? 지난 키스로 고마움을 전하는 텅짠 씨. 하지만 그에게 요즘 말 못할 걱정이 생겼다는데. 내가 늙어서 죽으면 이 녀석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적응을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사람처럼 생활하고 사람의 손길에 길들여지는 듯 보이는 캥. 지난 9년을 그렇게 지낸 캥이 과연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텅짠 씨와 함께 캥의 야생 적응 능력을 알아보기로 했다. 네, 중요한 문제죠.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핏짓의 한 악어 농장. 등장부터 여느 악어와는 다른 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어지지 않는 듯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졌다. 드디어 악어 농장으로 입성하는 캥. 텅짠 씨와의 만남 후 단 한 번도 다른 악어와의 접촉이 없었던 캥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때 캥을 보자 술렁이기 시작하는 악어들. 달라요. 네? 저의 종이는 누구야? 곱상하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엄마야, 애들 왜 이리 까칠해. 한참을 바라보다 발길을 돌리는 캥. 캥, 너 여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니? 악어는 뇌가 작아서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인데 이 녀석은 전혀 악어답지 않아요. 야생으로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아빠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캥. 그렇게 캥은
야생 적응에 실패한 채 지난 9년간 지켜온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갔다. 그날 밤 지친 캥을 위해 잠자리를 준비하는 텅전 씨. 딱딱한 돌바닥이 베기지는 않을까 자리를 깔아주고 행여 모기의 잠을 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그의 손길엔 애틋함이 묻어있다. 이 녀석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언젠간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그때까지 많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세월만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악어 부자 캥 그리고 텅전 씨, 달콤한 꿈 꾸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